자, 97-1 봅니다. 자, 여기서는 뭐 들어간 거 배우냐면 if 들어간 거 배웁니다. if. 자, if는 뭘까요? 뜻이 뭐뭐 하면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와, 내가 돈이 있다면 if I have money. 오늘 날씨가 좋다면 if it is sunny today. 자, 이런 식으로 뭐 한다면. 자, 이것도 뭐냐면은 접속사입니다. 어, 접속사다 그러면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주어 동사. 그렇게 해야 뭐가 뭐 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if sunny 이렇게 하면 틀린다. 왜?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if 주어 동사. 자, 날씨 때는 it을 비인칭으로 it is sunny 이렇게 써야지 맞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 if는 뭐 한다면이고 뒤에 항상 주어 동사를 쓰라. 그리고 뭐 하면 뭐 할 텐데 하니까 이렇게 맑으면 나갈 텐데 if it is sunny I can go outside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고 계속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should we take the bus or taxi? Well, if we take the bus, it'll be cheaper, 더 쌀 텐데, 버스 타면. We'll get there more quickly, 빨갈 텐데, if we take a taxi, 택시를 타면. 이렇게 항상 접속사다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씁니다. 자, 계속 좀 더 연습해 보면, if we don't hurry up, if we don't hurry, 서두르지 않으면, if you don't hurry, you don't hurry, you will miss the train, 트레인을 놓칠 텐데. If you are hungry, 배고프면 have something to eat. 자, 이렇게 주어가 없을 때는 뭐뭐 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뭐 먹을 것 좀 먹어라. If the phone rings, 전화 울리면 can you answer it please? 네가 대답하다는 것은 받아줄래? 자, 이런 뜻입니다. 자, if는 이 앞에 항상 이렇게 if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써도 되고 뒤에 써서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입니다. It will be cheaper, 더 쌀 텐데 If we take the bus, you'll miss the train if you don't hurry. 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 계속 번호 나열해서 긍부의 한번 해보고 바꿔보고 계속 연습을 하세요. 자, 뭐 하면 뭐 할 텐데 이런 거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은 자, B번 맨 위에 부분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if you see Anna tomorrow 어 내일이니까 내일 Anna 보면 Anna 보면 하는 거니까 보면 하니까 미래니까 if you will 조동사 will see 이렇게 원래는 you'll see 어 자 헤어지면서 내일 어 나 내일 너 볼게 이러는 걸 영어로 뭐라 하면 나 내일 널 볼게 I will see you tomorrow I'll see you tomorrow 이렇게 그렇게 쓰는데 자 이것도 내일이니까 will을 써야 되는데 안 쓴다는 거. 자, 우리 앞에 96-1에서 배웠지만은 시간 접속사는 뭐 예를 들면은 뭐뭐 할 때 이런 말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쓸 적에는 여기에 will 동사 원형을 안 쓰고 뭘 쓴다? 그냥 현재 동사를 쓴다. 주어가 3인칭 단수 때는 s도 붙이겠지. 자, 그렇게 된다고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시간 접속사 뭐 before 뭐 할 때 뭐 하기 전에 after 뭐 한 후에 until 뭐 할 때까지 when 뭐 할 때 이런 시간 접속사도 있지만 뭐도 있다? 이런 것처럼 if라는 게 조건 접속사라고 그러는데 뭐 한다면 이런 뜻 또는 이거의 반대말도 있는데 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 있어요. unless 이거는 뭐 한다면이고 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 다음에도 주어 동사 쓸 적에 이런 원칙대로 will을 쓰지 말고 현재형을 쓰라. 자, 요거를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if you will see도 아니고 if I will be late도 아니고 if it will rain 아니고 if I won't will not의 줄임말은 will not 뭐 하지 않을 거다의 줄임말은 won't 이렇게 아니고 won't 이렇게 씁니다. won't 그래서 if I won't feel 안 되고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라. If we see Anita, if you see Anita, if I'm late, if it rains, if I don't feel well tomorrow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If I go out인데 미래더라고 미래라고 해서 If I will go out 안 씁니다. 이렇게 if나 unless 접속사 조건의 접속사 시간의 접속사다면은 will을 쓰지 않고 현재형을 쓰라. If I go out, will go out 아니고 When I will go out 아니고 내가 나갈 때 When I go out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에서 그 부정문 한번 만들어 보고 입문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부정 입문문 연습해 봅시다. 자, 이런 거 비동사네. 그럼 비동사를 가지고 If I am late, am I late? 이렇게. 자, 요거 가지고 해봅시다. 요거는 무슨 동사냐면 should 조동사. should 조동사 해야 된다. 그러니까 we should do, we should not do, should we do 이렇게. 자, 요걸 가지고 해 봅니다. 이것도 조동사네. I will stay 이렇게 썼으니까 조동사 가지고 하니까 머물 것이다. 뭐 할 것이다. I will stay, I will not stay. 줄여서 I won't stay. Will I stay?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해봅시다. Can you, can 조동사니까 You can ask, you can't ask, can you ask? 이렇게 됩니다. 요거 부정 해봅시다. 이거는 일반 동사네. 그러면 do, does, did인데 현재니까 do를 써서 you, If you, you see, you don't see, do you se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습해보세요. 90-1. 자, 요거는 20개 보냅니다. 20개 보내고요. 그 다음 문제로 봅니다.